봄은 조개가 맛있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굳이 바닷가로 나가지 않아도 신선한 조개를 산지에서 공수해오는 조개 맛집들이 있습니다. 바지락이며 가리비, 키조개 등 갖가지 조개로 푸짐한 찜을 즐기는가 하면 물총 조개로 잘 알려진 공주칼국수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동네 조개 맛집으로 봄 소풍 떠나봅니다. 아, 조개 진짜 맛있죠. 오늘 기대됩니다. 요즘 핫하기로 소문난 유성구 복명동의 우산거리입니다. 이곳에 오늘 첫 번째 맛집이 있는데요. 테이블마다 사각형의 커다란 찜기 안에서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한번 와서 먹었었거든요, 저는. 먹었었는데 담백하고 탱탱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다들 조개들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싱싱하니까. 일단은 양도 많고 맛도 맛있고 끝내줍니다. 손님들의 극찬을 받은 이곳의 메뉴는 바로 조개찜입니다. 큼직한 조개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이 모습 누구라도 바라지 않을 수 없겠죠. 가리비. 기운차게 입 벌리고 나온 통통한 조개살에 입에 넣는 순간 저마다 진실의 미간에 연달아 보여주면서 조개 참맛에 푹 빠져듭니다. 아는 맛이라 힘드네요. 예. 좀 쫄깃쫄깃하고 식감 좋고. 많이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럽고 또 소스 맛도 좀 약간 다르고. 계속 그냥 먹게 돼요. 그냥 말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나중에는 꼭 직녀랑 와서 먹고 싶습니다. 직녀 아니세요? 네, 직녀는 꼭꼭해지네요. 공격적이셨어요. 이 조개찜 전문점답게 수족관 안에는 조개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서해 바다의 모습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찜을 찌기 위해 바지락을 비롯해 가리비며 다양한 조개들을 촘촘히 채워주고 오징어와 새우까지 통째로 넣어줍니다. 열겠습니다. 뜨거운 김을 토하면 이 조개가 입을 벌리고 국물이 흘러나와 보글보글 이제 끓고 있는데요. 이제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개에 성을 꾸러미를 받은 듯한 이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마치 좀 수달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노모노가 된 것 같기도 네. 하고 아 뭐부터 먹으면 맛있을까요? 가리비가 네. 지금 가장 맛있어요. 이게 산란철이라 네. 지금 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가리비가 아마 가장 맛있을 겁니다. 큼직한 가리비 살점을 초장에 찍어서 입속에 넣어보는데요. 탱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또 부러워지네. 찜이라 그런지 진짜 그 수분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고 엄청 부드러워요.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네. 이 초장에 있는 양파 소스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양파 소스? 이게 양파였나요? 네. 이 초장 속에 숨어있던 양파를 초장과 잘 섞어주고 가리비 위에 얹어 먹으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식감이 더 살겠죠? 어떤 맛일까요? 더 맛있죠. 양파랑 진짜 잘 어울려요. 네. 마치 그 우리가 초무침 해먹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양파의 그런 뭔가 애쌈과 깔끔한 맛이 있어서 와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조개들을 골라가면서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는 조개찜. 조개 본연의 맛에 반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언제 질리는 거예요? 질 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양한 조개를 맛볼 수 있어서 진짜 먹는 재미가 진짜 남달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종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리다가 본게 있는데 이게 안 열린 뚜껑은 뭔가요? 한번 볼까요? 뭐가 있네요? 정체는 치즈였습니다. 어머나.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즈 밑에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가 있어요. 이 치즈를 걷어내니 빨간 소스가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이 치즈와 소스를 골고루 섞어주고 여기에 조개살을 넣으면 쭉쭉 늘어나는 치즈와 함께 어떤 맛의 신세계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매울까요? 어떨까요? 기대한다. 고소할 것 같아요. 맛있다. 이 양파와 초장이 들어간 이 소스를 찍어 먹을 때랑 특제 소스를 찍어 먹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죠. 느끼하지 않게 초장하고 거기에 저의 각종 야채하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든 매콤한 소스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이 풍미 가득한 소스를 만나니 먹는 즐거움이 두 배로 커졌는데요. 조개뿐 아니라 다른 해산물과의 조합도 궁금합니다. 다 잘 어울리겠죠? 그렇죠. 통오징어와 맛은, 소스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징어.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마치 그 스파게티 안에 치즈와 그 토마토 소스가 가득한 스파게티 안에서 그 해산물을 건져 먹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그 해산물 피자를 먹는 듯한 느낌도 들고,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여심을 저격할 또 하나의 별미 소개합니다. 바로 관자 무침인데요. 매콤, 새콤, 달콤한 양념에 키조개의 관자, 그리고 아삭한 채소의 소면까지. 아,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합니다. 아, 무슨 일인가요, 이거? 아, 지금 배가 불렀다 생각했는데 다시 배가 꺼졌어요. 다시 시작이. 마지막으로 이걸 드시면 좀 입안이 좀 새콤하니. 아. 빨갛게 양념된 통통한 관자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관자가 그 결대로 싹싹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 고소하고 새콤한 이 통후침. 저 다시 시작해요. 맛있죠? 네, 식사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요. 저 바꿔주세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계속 들어가나 봐요. 네, 이게 담백한 찜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물하는 관자 무침인데요. 중독성이 너무 짙어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오늘 행복해 보이네요. 제가 쉽게 즐기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 조개 찜! 조개 찜할래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애교가 자꾸 늘어요. 대행복이죠. 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의 한 맛집인데요. 말없이 각자의 음식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물총 조개탕입니다. 아, 물총 너무 맛있죠. 물총. 이 물을 뿜어내서 물총 조개라는 별명을 지닌 이 조개 원래 이름은 동죽인데요. 조개살도 맛있고 국물 또한 시원하죠. 시원해요. 조개가 싱싱해서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끝내줘요. 바지락보다는 식감이 뭐라고 할까? 더 탱글탱글하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조개에서 나오는 조개 육즙이 딱 입안에 터지는 게 아, 진짜 맛있네요. 손님들의 찬사를 받는 싱싱한 동죽은 전북 고창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재료가 신선하니까 조개탕을 끓이는 과정도 간단 명료합니다. 동죽에 파, 고추 정도만 넣어도 재료 본연의 진한 맛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정말 간단하죠. 소금만 약간 하면 조개의 그 맛이 우러나서 간을 안 해도 맛있어요. 국물 시원하죠. 아, 이 조개 중에서도 또 감칠맛을 내기로 유명해서 맛의 감초라고도 불리는 동죽인데요. 정말 국물 시원했습니다. 요즘 동죽이 제철이라 진짜 살이 많이 차 있어서 씹을 때마다 그 육즙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럼 제가 때를 잘 맞춰서 온 거네요? 네. 아, 그러면 그 시원한 맛을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네. 목소리도 시원해지시네요. 설레는 마음에 아 정말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포동포동 이렇게 살이 잘 올랐더라고요. 입안에 넣는 순간 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탱글 탱글. 아우 이 동죽 너무 맛이 공격적이에요. 먹을 때마다 이렇게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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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육즙을 쫙쫙쫙 뿌려내고 거기다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어쩜 동시에 쫄깃할 수가 있죠? 아, 동죽의 식감도 일품이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이 진국이 우러나는 국물 또한 계속 맛보게 하더라고요. 사장님, 큰일 나셨어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동죽에다가 소금간만 뿌렸는데 이렇게 맛이 깊으면 사실 집에서도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 저희 비장의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진한 멸치 육수인데요. 동죽탕에 동죽을 건져 먹고 이 남은 국물에다가 육수를 부어준 다음 칼국수면을 뽑는데요. 아, 이 어머니 손맛에 가득한 칼국수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맛있는 물총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아, 칼국수. 아, 좋죠. 이 진한 국물에 고소한 면발 그리고 쫄깃한 동죽살이 식감을 더해주면서 아,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는데 이 동죽 칼국수는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최고예요, 최고. 와, 극찬을 하시네요. 탕을 먹을 때는 물총 본연의 맛이 느껴졌는데 그 멸치 육수를 가미해서 같이 칼국수를 끓이니까 또 맛이 이게 또 틀리네요. 엄청 담백하고 진하고 아, 맛있어요. 사실 비장의 무기가 하나뿐이면 섭섭하겠죠. 불맛 나는 오징어 볶음 또한 이곳의 히든 카드인데요. 와우. 와, 가진 비법 양념과 채소를 더해 센 불에서 볶아낸 후 이 쑥갓을 올려주면 이 집만의 특별한 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와,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디예요? 정정이에요. 비주얼부터 이 오징어의 뭔가 이 칼질부터 해서 야 이게 흔한 오징어 두루치기와는 좀 다른 헤라 씨도 많이 흥분했어요 지금. 네. 기분이 좋아서 네. 불맛을 내면서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자극적이지 않는 맛입니다. 아, 비주얼만으로도 근사한 불맛 오징어 볶음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불맛 제대로인데요? 간이 막 어마무시하게 막 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담백하면서도 약간 달큰한 맛과 또 진짜 매콤한 맛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번엔 이 불맛 오징어 볶음과 물총 칼국수의 콜라보가 시작되는데요. 저기 들어간다고요? 네. 와, 칼국수와 동죽을 오징어 볶음에 넣어주고 살살 비벼주면 이곳 맛의 스페셜 야심작 삼합 세트가 완성되는데요.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맛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아, 이거 엄청나네요. 하나이치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볶음 우동처럼 면의 그 부드러움 사이로 그 동죽의 그 쫄깃쫄깃함과 탁공하면서 약간 놀래켜주는 듯한 그런 쫄깃함이 막 있으면서 양념도 그 시원하고 개운한 맛에 얼큰함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젓가락을 놓을 새가 없어요, 저. 다채로운 맛과 식감을 선물하는 동죽칼국수와 오징어 볶음의 콜라보 한번 맛어보면 두고두고 잊지 못할 맛입니다. 이 오징어 두루치기와 이 칼국수 면과 이 동죽이 어우러진 이 하모니의 절정. 물총이 저를 제대로 쏘고 갔어요. 날 쏘고 가라였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있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여름 산란기 직전 껍데기 속에 살을 꽉꽉 채우며 가장 좋은 맛과 영양을 선물하는 봄조개. 이 봄이 가기 전에 제철 조개 요리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보면 어떨까요?